영화가 다시 개봉을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와 진짜 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다가왔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 바로 1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와. 영화 가문의 영광 리턴스의 김수미, 정준하, 유현민, 유은하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이 중에서 아마 제일 많이 출연하신 분이 쌤이 아니실까 싶어요. 컬트쇼에. 아, 네. 많이 네. 출연했어요. 그랬으니까요. 네. 4개월 만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컬트쇼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미입니다. 예! 자, 이제 현민 씨. 예. 네. 안녕하세요. 가문의 영광 리턴즈에서 스타 작가 박대서 역할을 맡은 윤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아, 컬투쇼 첫 출연이세요. 맞습니다. 근데 예, 예. 첫 출연인데 되게 익숙합니다. 그렇죠. 예. 그 문자를 한번 보내셔갖고 제가 두 번 여기 상품에 당첨이 돼가지고. 맞아. 초단원이잖아. 예, 한 번은 제가 사연을 보냈는데 당첨이 됐고 우와. 두 번째는 신승훈 형이 게스트로 나왔는데 생방송 중에 문자를 주셔갖고 예, 언급이 됐죠. 두 개를 받았는데 두 개 다 뭐 받았죠? 왁싱 상품권. 두 개 받았으면 확실하게 예.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뽑으셨겠네. 예. 확실하게 시원하시겠네. 예. 와 유라 씨 오랜만입니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진경 역을 맡은 유라입니다. 예! 유라도 지금 거의 8년 만에. 그게 8년이나 됐나요? 오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저 링마벨 때. 맞아. 걸스데이의 완전체로 네네. 나오셨을 네네. 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해? 준하 형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영화 가문의 영광 그 가문의 오른팔 예, 종면 역을 맡은 정준환 준하 들정주는 개그맨 정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형님도 너무 오랜만에 컬투쇼 나오셔 갖고 그죠? 또 되게 오랜만에 나오는 거 같아요. 8년 만에. 8년 만에. 같이. 예. 그때가 뮤지컬 예. 예 뮤지컬 홍보로 예, 나왔어요. 형제는 용감했다. 예. 맞아. 홍보. 예. 와. 이후로 또 이것저것 많았는데 홍보를 여긴 안 나왔나 봐요? 예. 왜 그랬을까? 좀 찾아주지 그랬어. 아주 좀 와, 형. 미안해요. 네, 감사합니다. 7호 사모님 우와, 야, 화면 양쪽 끝에 큰데 세 분이랑 중간에 작은 세 분이 있으니까 대조가 아주 확실하네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저 뭐야, 준하 선배나 저랑 양 끝에만 담아놔도 그렇지. 이미 비주얼이 무슨 저기 대괄호죠? 이렇게 예, 예. 가로쳐놓은 것처럼 보일 것 같은데. 우와, 그러게. 안정적이네요, 아주. 안정적이다, 정말. 와. 이주연 씨가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시면서 준하님 옷에 청테이프 붙은 것 같아요. 네. 뭐가 많이 붙었다고. 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청테이프 같은 느낌 있네요. 네. 어 뭐야? 어 근데 아 청테이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야 멋들어지게 입었는데 청테이프라고 그래요. 똥꺼네요, 똥꺼. 아 오랜만에 비싼 옷 오늘 그 아침에 오. 기자 시사회가 있어가지고 우와. 시사회 가려고 예 굉장히 오래전 아껴놨던 처음 근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아 루이 아 아니, 루이 아 루이 똥 그거예요? 네 아니 선배 청테이프네요? 아니 그게 사이즈가 있어요 우리가? 아 이게 진짜 사이즈가 있더라고. 야 이게 어, 있네. 이거 좀 이따가 이거 저 음악 나가는 사이에 자기 입어봐. 자기도 맞을 거야. 야 이게 막 이게 있네 우리가 이게 저게? 이 루이 이쪽에서 네. 이제 정신 차렸더라고. 이제 야. 우리 같은 몸뚱아니들한테도 허락해줬어요. 그게 웬일이야 에이. 이게? 우린 평생 가방만 들어야 되는데 와 이게 웬일이야? 네. 무려 3X 라지입니다. 예. 와 명품도 그딴 사이즈가 나오는구나. 자 과문의 영광 리턴즈 홍보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쌤부터 한마디씩 쫙 홍보하시죠. 네 우리가 몇 년 동안 코로나 겪으면서 사람들이 웃음을 잃었어요. 맞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부터 제작자한테 한번 또 하자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됐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영화를 처음 봤어요. 아 시사를 하셨어요? 네 오늘 시사 언론 네네네. 시사회 기자회견 있었는데 잘 나왔더라고요. 네 요즘 세대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 또 애청자 여러분 꼭 이번 추석 연휴에 가문의 영화 영광 리턴즈 꼭 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제작자한테 졸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흥행이 잘 돼야 돼요. 부탁해요. 아, 그래야 그 가문이 계속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선생님 안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저번에 그 제작자가 또 제작하신 겁니까? 네네. 와, 진짜 잘 돼야 되겠네요. 아,
뭐 내용이라든가 이런 이제 현민 씨부터 이렇게 쭉쭉쭉 이제 홍보하시죠. 네, 그 잘 나가는 스타 작가 박대서랑 그리고 가문의 막내딸 진경의 결혼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결혼시키기 위해서 가문의 홍 회장님을 비롯해서 준하 형, 탁재훈 형까지 총 동원해서 이 막내 딸을 스타 작가에게 결혼시키기 위해서 온갖 음모와 술수를 부리는 그런 프로젝트 영화입니다. 그 이 가문에 들어가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영화 봐야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요. 정통 코미디가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야, 그래서 정통 코미디. 네, 모든 분들이 보시면서 그렇게 웃으시면서 추석을 보내실 수 있을 만한 영화예요. 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야, 좋습니다. 유라 씨, 유라 씨도 한마디 하세요. 홍보. 네. 앞에서 웃음 참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웃겼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재밌죠. 거의 허벅지 꼬집으면서 웃음을 참으면서 찍었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재밌으니까 꼭 많이 사랑해 주세요. 시사하셨어요, 시사? 네, 네, 저는 저희는 봤죠. 어땠어요? 어땠어요? 전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쌤 말대로 진짜 고급 선생님 말대로 고급스러운 웃음? 코미디. 아 고급스러운 코미디. 매직컷 가문의 영광 원투 쓰리 뭐 파이브까지가 약간 저질이었다면 이거는 고급스러워요. 폭탄처럼의 언뜻으리와 네. 파이브까지는 네. 저질이었다. 조금 저질스러웠는데 기사가 불어나갈 것 같은데요. 완전히 빠졌어요.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제는 고급. 네. 아. 이제 네. 이제 고질로 가나요? 고질로.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오후 때는 정말 절치는 시사에 초대 안 했어요. 그래 이번에는 다 해서 오늘 저녁에 VIP 시사회 때 예, 오늘. 다 오는데 우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준하 씨 맞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네. 저희가 저 김승수 선생님이랑 그 이 가문 시리즈를 지금 2편, 3편, 4편 네, 이제 6편째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뭐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평점이 낮아요. 예. 5점을 못 넘고 4점 이제 보니까. 근데 그 전 시리즈들이 그 전 시리즈가 근데 다 570만 355만 잘 들었지. 다 재밌게 봤으면서 그렇게 평점은 낮아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 막 웃으면서 야 아우 더럽게 재미없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 우리 코미디 항상 그래. 네 그래요. 아, 심지어는 어저께 저희가 저도 어저께 집에서 이렇게 그 인터넷 들어가서 봤는데 그 다음 채널에서 그 평점이 5.0인데 개봉도 안 했는데 5.0이라고? 5.0 아주 낮은 그러니까 별을 계속 야 저질일 거야 뻔해 이러면서 막 이미 이렇게. 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다 제가 별 다섯 개를 다르면서 제가 딱 다르면서 좀 지켜봐 주세요 딱 했더니 평점이 5.2점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다섯 개를 아무튼 뭐 저희 뭐 많이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뭐 어머님께서 항상 얘기하시지만 작품성 뭐 이런 거 큰 기대하지 마시고 아니 그냥 뭐 작품성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와서 즐기시기에 너무 좋은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머리 복잡하고 이럴 때 그냥 오셔서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 조금 실수하셔가지고 생각 없는 사람들 오시라 그랬는데 그냥 생각 없이 편하게 보시라고 네. 생각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 없이 편히 볼 수 있는 제가 네. 영화 홍보하려고 어느 네.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아, 이번 영화 홍보 때 말고 이번 영화 생각 없는 사람 돌아오라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솔직해요. 아, 예 그렇죠. 정말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어머니 다 얘기하세요 그냥 다 그래요. 지난번에 네. 어떤 프로 나가서도 그랬어요. 이번에 네. 추석에 보스턴도 보시고 네. 또 뭐 거미집도 천박사도 보고 보시고, 거미집도 보시고 천박사 네. 보시고 그냥 우리 영화는 생각 없는 분만 오세요. 네, 다 얘기했어요. 그게 오히려 화제가 됐어요. 아, 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제가요 굉장히 유머를 좋아하고 그렇죠. 왜 이 영화를 하자 그랬냐면 영화 현장이 너무 그리웠어요. 제가 뭐 예능도 하고 네. 드라마도 많이 하고 있지만 너무 그리워서 쫄랐어요. 제작자한테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왜냐면 재훈이랑 뭐 전부 다 이번에는 새로운 친구가 있었지만 그 시절이 그렇게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더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역시 현장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터 나갈 때 거의 80%는 사실 먹고 살기 위해 나가잖아요. 아, 그렇죠. 예. 억지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현장을 남보다 몇 시간 먼저 가요. 즐거워서? 즐거워서. 그래서 제가 몇 년 더 아까 저쪽에서 그랬잖아. 나보고 어려 보이신다고. 이번 영화 찍고 엔돌핀을 받았어.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을수록 살아보니까 생각 없는 게 좋아. 맞아. 생각 많이 하면 안 돼. 생각 많이 하는 거 안 좋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화는 그냥 가볍게 15세 이상부터니까 손주 손녀하고 다 같이 와도 돼요.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홍보를 하신 거 보니까 그냥 제작자한테 쫄른 게 아니라 투자도 하신 느낌이 좀 들어요. 좀 들어간 거 아니죠? 아니죠? 전혀 투자는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없고? 전혀 없고. 그냥 순수하게. 순수하게. 정말 우리가 뭉쳐서 왜냐면 푸어 때는 일본 가서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생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진짜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워지는 거죠. 현장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도 처음에 새로 여러분들도 새 집 샀을 때 잠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전세 살고 월세 사다가 한 스물 몇 평짜리 아파트 사면 잠이 안 와요. 예. 그렇다고 1년 내내 잠 안 와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맞습니다, 선생님. 네, 네. 전화영 생각 없는 저는 꼭 볼게요 하셨습니다. 예. 아, 예. 문자가 왔어요. 예. 이혜미 씨. 예. 저기 이혜미 씨가 저기 수미 언니. 딸이랑 가족들 다 추석에 영화 보기로 했는데 저기 수미 언니 욕이 나오나요? 호벌나게 합니다. 딸이랑 같이 봐도 될까 해서 같이 봐도 됩니다. 아, 네, 수미 그 선생님이 하는 욕은 하긴 뭐 선생님 기분이 좋잖아 오히려 들으면. 정현 씨, 정준하 씨 런닝 개런티 받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은가요? 아, 예, 뭐 처음에 제작비도 좀 어렵게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정말 촌스럽게 돈을 주는 거 처음 받아봐가지고 대신 잘 되면 어마어마하게 주겠다고 런닝 개런티를 그래서 100만서부터 넘으면 이제 쫙 이제 좋습니다. 아, 배우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우정으로 아마 우리로 근데 다 다를 거예요 아마 저희가 뭐 공개란 게 아니니까 형만 런닝 아니에요 혹시 나만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말로는 뭐 엄청나게 다들 그 비싸게 다들 내고하고 깎고 뭐 했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자존심이니까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예. 선생님만 좀 밝혀주시죠. 아, 그거는 2부에서 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 저는요. 2부에서 얘기해 주세요. 네. 2부에서 뵐게요. 너는 컬투가 좋니?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Everybody call to. Yeah, yeah. 다이 call to show. 저는요에서 방송이 끝나고 광고로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계속 이어주세요. 아, 저는요. 저도 런닝으로 했습니다. 야! 네, 왜냐면 11년 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추석 되면은 미국에서는 나홀로 집에를 그렇게 시리즈로 했거든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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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볼 때가 됐구나. 그리고 누적 관객 그동안에 봤던 관객이기 때문에 일부러 개런티를 로하고 조금만 받고 런닝으로 했어요. 와, 이번에 어머니 저 런닝 개런티라고 얘기. 지금부터 방송 듣는 분들은 무슨 런닝만 입고 영화 아, 런닝 개런티를 런닝 개런티. 다 알아요 런닝 개런티. 근데 말하고 싶어서 너무 순서가 안 와가지고. 아 네네 런닝 개런티.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정말 다 진심이시구나. 진심이에요. 이게 처음 참여하신 두 분은 현장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현민 씨 어땠어요? 현장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그 기억이 나는 건 수미 선생님과의 첫 만남이었는데 와 정말 첫 리딩 때부터 완전 베스트로 촬영용으로 베스트로 하시길래 정말 놀랬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든 전 배우들이 다 긴장을 한 상태에서 피치를 막 끌어올리느라고 다들 이 정도까지 열심히는 안 하니까 그렇죠. 첫 리딩 때는 리딩 때는까지 네. 그렇게 하죠.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던 선생님이 완전 촬영용으로 준비해 오시니까 다들 놀랬어요. 저는 연습 때 더 열심히 해요. 아, 선생님 연습 때 열심히 하면 돼. 왜냐면 그 추성훈 씨가 리딩을 처음 참석하기 때문에 아 우리 추성훈 씨도 같이 캐스팅 됐잖아요. 네, 그분한테 더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진짜처럼 했더니 놀래더라고. 또 뭐 어땠어요? 다른 분들은? 유라 씨는 어떠셨어요? 네, 전 최근에 드라마에서 좀 화내고
짜증내고 막 다 뒤집어엎고 막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요. 예, 봤어요. 네, 근데 이 가문에서 코미디를 하니까 현장도 분위기가 좋은데 이런 코미디를 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화내지 않아도 되고 나쁘지 않아도 되고 근데 이제 현장까지 너무 다들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촬영해서 더 이제 더 웃겨야 될 씬이 더 웃기게 나오고 이렇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정준하 씨 네. 워낙에 예능에서 되게 재밌는 캐릭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 질문 아니에요? 예. 예, 유라 씨 연기자로서 볼 때 정준하 씨는 어때요?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너무 너무 잘. 저는 이제 고치원 씨 하이킥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같이 사는 친구가 고치원 씨 하이킥을 수시로 집에 틀어놔요. 오 진짜? 네, 수시로 집에 틀어놓는데 그 거기서만 듣던 익숙한 목소리가 제 눈앞에서 연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향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구경했어요 혼자. 구경하면서 네, 현장에서. 우와. 제가 대본 리딩 때 한번 어디 매체에서도 아마 기사가 나가긴 했는데 유라 씨가 저희가 이제 호남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쓰거든요. 저희 집안 자체가 근데 너무 잘해가지고 리딩 때 그래서 고향이 물어봤죠. 고향이 전라도 어디냐고 물었대. 저 경상도인데요. 와 너무 놀랬죠. 그 정도로 너무 리딩을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이 좀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잘해 부려요. 아, 대화를 어떻게, 좀 나눠보시죠. 왜? 여기서 어떻게 부려? 안 돼 부려. 왜 못하냐 혀봐라. 이놈 지지배야. 야 이놈 지지배야. 너 왜 그렇게 늦게 당기고 지랄이오. 어머니 영화처럼 갑자기 생방에서 욕 나와볼까 못해 불었어요 어머니. 아니 아까 그 저기 유민상 씨가 나보고 예. 나와도 괜찮냐고 그랬지. 예. 나 아무데서나 함부로 욕 안 해요 이 느낌이야. 몇 가지. 아이고 그러잖아 우리 반가운 얼굴이 추성훈 씨가 나오시네. 추성훈 씨는 무슨 역할이에요? 일본 마약상. 마약쟁. 아 그게 마약상. 그냥 얘기하면 강남 카페에 예. 마약 파는 마약상. 이런 마약상. 그냥 강남 카페. 그래 우리한테 혼나게 냅다 맞고 경찰이 신고해서 나는 이제 조폭 접고 리조트 골프장 회장이에요. 아. 네. 그래서 15세부터 관람이 돼요. 아. 그 전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 조폭생활 접고 그런 사업을 하고 오히려 마약쟁이를 잡아서 경찰에 넘겨요. 넘기는. 야. 네. 로맨스도 좀 나오나요? 아 로맨스 이 두 사람. 두 분의 로맨스? 네. 로맨스 썸 타는 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와 이계인 형님도 나오시네. 이계인 씨는 대서 아버지. 네, 우리 상견례 하는 씬. 야. 아 그냥 벌써 생각만 해도 벌써 웃길 것 같은데. 네, 아 벌써 웃긴데 상황이. 와, 오랜만에 같이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계인 씨하고는? 저는 전역이 끝나고 요즘 회장님의 사람들에서만 그래, 나오고 예. 영화는 처음이에요. 오, 네. 영화로 하신 건? 네. 상견례 씬이 아주 압권이에요. 상견례 씬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러분들 꼭 보시고요. 벌써 웃겠다. 예. 목격담이 하나 왔는데 호나무나? 요거를 유라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응? 윤현민 선배님 907 하나님 907 하나님 윤현민 선배님 신일 중 청원고 후배입니다. 친누나가 형 너무 좋아해서 초콜릿 배달을 많이 했는데 용돈도 한 번 안 주시고 초콜릿 받기 지겹다고 하셨잖아요. 잘생겨서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나요? 야, 그때 야. 질투와 시기가 느껴졌나 보다. 기억나? 잘생겨서 좋겠습니다. 누나 거 갖다 준 건데 누나 거. 아, 인기가 진짜 많았나 보다. 초콜릿 많이 받으니까 지겹다고.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교육파였구나. 중고등학교 이제 성가대를 했었는데 뭐 야구하시면서 성가대도 하셨어요? 네네네네. 와. 그래가지고 노래 엄청 잘해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노래 잘하시죠. 좀 저 같은 사람들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오빠가 되는 뭐가 있나요? 모임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왜 교회 오빠들인 거죠 꼭 그렇게? 아니, 교회 가봐 너도. 아니 이상한 게 근데 교회 오빠는 나가라. 많은데 절 오빠는 없구나. 절 오빠는 잘 없어. 아 윤현민 씨가 다들 아시겠지만 야구 선수 출신이에요. 네. 류현진이 이글스에 2년 후배로 입단을 하고 김현수가 직속 중고등학교 후배고. 요즘에 뭐 최강야구란 예능 좀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네, 엄청 저도 재밌게 즐겨보고 있습니다. 예예. 예. 네. 아 약간 그립지 않나요 그 야구? 멋있죠. 아무래도 그 그라운드 안에서 유니폼 입고 있는 모습들 보면 그립기도 예. 하고 또.
참 멋있죠. 야구 선수는 유니폼 입을 때 제일 멋있잖아요. 그 이유는 야구를 잘 안 하시죠? 동호인 야구를 하세요? 하는데요. 가끔 하세요. 하는데. 선출이면 이제 좀 가게 되면 상대 팀에서 컴플레인을 걸어요. 그렇지. 선출은 안 돼. 못 뛰게 그렇게 너무 잘하시니까 워낙에 또. 서강 야구 나오셔도 재밌을 것 같은데. 예, 지금 캐스팅 오면 가실 생각 있어요? 뭐 어깨는 자신 있습니다. 요! 아, 근데 벌써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요. 왜? 저 같은 저희들끼리 그 아저씨들끼리 야구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삼구리가 있어요. 그렇죠, 알죠. 근데 이분도 갑자기 연예인이라고 나왔는데 저분이 야구까지 잘해봐. 저렇게 생겼는데. 선출이니까. 완전히 팔도 좋아. 야구하면 또 우리 정준환 씨 또 열정 무시 못해요. 그래, 우리 조 선배랑 저 같은 사람. 대한민국에서 연예인 야구단 최초로 만든 사람이죠. 그렇죠. 26년 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하세요? 요즘은 좀 이렇게 등한시 좀 하긴 했는데 그렇지 이제 현민 씨랑 이제 작품 같이 하면서 제대로 된 연예인 야구단 연예인만 있는 야구단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요.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최광야구라고요. 광자 미칠 광자 야구에 미친 사람들 모여서 최광야구를 해가지고 지금 김태균 씨 섭외해가지고 김태균 씨도 저희 야구단이었거든요. 예예 뭐 오래 했어요 저도. 예 저희 같이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우 좋네요. 네. 저도 어렸을 때 그 연예인 막 야구단 보면서 너무 부러워했었는데 네. 혹시 이제는 저도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뭐 이제 실력 한번 봐야죠. 실력으로 뽑았은 건가요 그게? 그럼 뭐 어떻게 몸으로 뽑냐? 아, 그랬던 거였어요? 안 다치고 1루까지 못 뛸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홈런 아니면 못 가는 폭탄. 그러니까. 트리플 플레이 매번 나올 것 같아. 목격담 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있어. 예, 현민 씨 좋은 목소리로 좀 문자 좀 읽어주세요. 아, 네. 6475님의 목격담입니다. 정준하 오빠 분당 근처 빵가게에서 봤어요. 매니저님이랑 많이 먹고 계셔서 인사도 못하네요. 다음에 만나면 먹지만 말고 사인 좀 해주세요. 세상에. 정준하 형은 목격담이 아니고 먹격담 많이. 그러네 먹격담이네 먹격담. 그 밑에도 있네요. 예, 지금부터 한 0079님 지금부터 한 13년 전 정준하 씨 연천에 있는 무슨 비빔국수 본점에서 봤습니다. 한 젓가락 드시고 너무 맛있어. 이건 직접 주방으로 가서 봐야 해 하고 일어나는데 그때 정준하 씨인 줄 알았습니다. 방송보다 머리 안 크시고 키도 크고 헌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네 소문 좀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으신 분들이 많네 여기 진짜. 예예예. 예, 예. 다 미인이네. 어떻게 뭐 뽑아서 와요 방청객은? 그럼요 뽑혀서 오는 거죠. 이거. 아 진짜로? 예, 예. 경쟁률이 심합니다. 아 외모로만 뽑나봐. 예, 저 면접이 다 있어요. 저희. 아 그래요? 야, 구경수 시험도 보고 들어가. 아 진짜. 근데 왜 게스트는 저렇게 이상한 사람 뽑아요? 아, 돈 내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유료 관객이었습니다. 예. 8979님 신혼 때 울산 울주군의 유라 씨 부모님네 빌라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머머머 유라 씨 어머니 아버님께서 직접 전등도 교체해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기억이 나요. 너무 반갑습니다. 오, 진짜 신기하다. 와 어떻게 아셨대 근데 유라 씨 부모님네 빌라인 거는? 그러게요. 어. 저희 부모님이 한번 우결에 출연한 적이 있으신데 알아보셨나 보구나. 그래서 울산 분들이 은근히 좀 알아보시는 분들 동네 분들 당연히 알아보시지 왜냐면 울산이 나오니까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셨죠? 와 부모님이 신기하다. 자랑 은근히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디 가면 네? 우리 딸이 저기야 저 유라야 제가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잘 안 그래요. 그래. 울산에 미인들이 많죠. 김태희 씨도 울산 출신이고 네 김태희 선배님 울산 유라 씨도 엄마 닮아서 그렇게 이쁘 신 거예요? 자,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돌아갑니다. 그냥 그렇다 그러면 아빠가 잘 말해야 돼. 잘 말해야 돼. 이걸 또 너무 쉽게 인정하면 또 그걸 나 이쁘다 인정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네. 잘 섞였나 봐요. 그래요. 수미쌤 목격담이 왔습니다. 현미 씨가 좀 읽어주세요. 네, 0799님의 목격담입니다. 수미쌤 목격담이요. 방배동 지하에 있는 목욕탕에서 뵀어요. 목욕탕에서? 목소리를 듣고 딱 뒤돌았는데 계셨습니다. 어? 알몸이라 부끄러워 인사도 못 드렸고요. 직접 요리해 오신 걸로 목욕탕 이모님들과 나눠 드시던데 진짜 한입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렇지 수미쌤 음식. 네, 수미쌤 음식 진짜 맛있을 텐데 나중에 한입만 요청 드릴게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가세요 목욕탕이요? 네, 우리 동네 설해탕 목욕탕. 맞아. 세신하는 언니들 반찬 내가 매일 싸다 줘요. 세신하시는 분 네. 반찬 싸다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나. 아침에 새벽에 반찬 하면은 식구들 거 내놓고 들고 가서 셋이나 언니들이 어느 날 밥 먹는 거 보니까 세 명인데 단무지하고 김치만 넣고 그 뒤로부터 내가 반찬을 싸갖고 가서 너무 좋아하시겠다. 같이 주고 먹고 그랬어요. 같이 주고 먹고 밀어주고 네. 이런 거죠. 십몇 년을 했어요. 와 십몇 년 동안 다니면서 네.
네. 와. 그러면 이분이 이왕 이렇게 글을 올리셨으면 제 알몸에 대해서도 좀 써주시죠. 에이,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한번 여기다가 얼마나 멋진 얼마 어땠는 지금 빨리 써주세요. 자, 0799님 알몸 목격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알몸 목격담이요. 예예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생님이 원하시니까. 어마어마했다고. 예. 아니, 당사자가 원하시니까 보내주셔야죠. 예예. 예. 예,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예. 둘둘둘 사 자세히 보니 유라 배우님 배우한테 김수미 배우님 리즈 시절 모습이 좀 보이네요. 오. 큰 눈과 가만히 있어도 흐르는 섹시함. 영화 잘 되시길 정말 응원합니다. 아. 리즈 시절 모습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 김수미 쌤의 리즈 시절 모습. 진짜 저예요. 아 진짜. 네. 아니 우측 사진에 진짜 유라 씨 얼굴이 좀 있네. 어 약간 어 그렇구나. 와. 25, 4대. 와. 네. 이쁘시구나. 네. 와. 저 외국 배우 같기도 하고. 이쪽 사진에 있는 점은 정말 있는데 뺐어요. 왜냐면 진짜? 몇 봤어요? 배우라 이 역할 저 역할 하는데 너무 큰 점이라. 안 보이니까. 이거 뺐어요. 오. 너무 이쁘시다. 그거 같다. 뭐 마릴린 먼로나 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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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도 있다. 네. 와. 그렇지만 뭐 다 뭐 홍시감도 젊었을 때는 한때 저렇게 단단했잖아요. 예. 네. 그래도 잘 익어가고 있죠. 아유 그럼요. 아유, 그럼요 그럼요. 그죠. 아유. 선생님은 본인이 난 진짜 이쁜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몇 살 때예요? 저는 19살 때 정말. 공중탕에 가서 때를 쫙 밀고 전신 거울에 섰는데 목욕탕 얘기네요, 그죠? 아니 목욕탕에서 아니 정말 그때 진짜 와 처음에 내가 그 전신 거울이 딱 섰는데 어머 정말 이쁘다. 본인 보고 놀라셨구나. 네. 와 어머 정말 이쁘다. 이 때한 탄 이 몸을 소중하게 간직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일이 있어요. 맞습니다. 0799님의 문자가 왔어요. 그렇지. 왔네. 자, 0799님. 진짜 어마어마하게 뽀야시고 이뻤어요. 그대로. 와. 감사합니다. 선물 네. 하나 뽑아주세요. 선생님 이분 선물 드릴게요. 알몸 목격당을 보내주셔서. 그러면 여기다가 주소를 좀 주시면 내 김치랑 좀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 네. 진짜? 네네. 대박이다. 네. 이것도 하나 뽑아주시고 네. 주소도 좀 보내세요, 0799님. 주소. 어머, 뭐예요? 식빵. 식빵! 아! 식빵. 어머, 식빵! 이런 식빵. 식빵. 이런 식빵. 하필이면 식빵이 뽑혔어. 식빵이 나왔어. 네. 이런 식빵. 식빵. 이분 0799님 여기다 주소 주시면 여기 작가 선생님이 제가 받아가지고 김수미 김치랑 보내. 대박이다 진짜. 이건 네. 어차피 또 동네 근처 하시는 거 아니야. 네, 아니 네. 그냥 알몸을 목격했을 뿐인데 김치를 받게 되다니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목욕탕 가면 알몸만 보려고 이걸 위해서 연예인들 알몸 보려고들 다들. 그러니까 여기다 계속 네. 올라올 것 같아요. 방배동 목욕탕 다 불나겠네요. 저는요 그냥 뭐 스타 배우 이걸 떠나서 편하게 대중탕도 다니고 그래요. 가서 엄마들하고 같이 수다도 떨고 너무 좋죠. 같이 뭐 쇄신도 하고 그래요. 편하게 살아요. 그럼요. 이야. 네. 영화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추성훈 씨도 나오고 연기를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분이 연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정준하 씨가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뭐 사실 진짜로 저희도 사실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너무 이번 역할이 뭐 마약상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네. 약간 자체가 그냥 네, 일본어하고 이제 한국어를 이제 같이 쓰는 그런 역할이어서 너무 잘했고 사실은 저랑 이렇게 싸움으로 붙는 씬이 한번 있었는데 그 리얼로 제가 이제 여기 한번 맞았어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맞고서 이제 제가 이제 거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진짜로 쳐도 안 아프대요. 그 옆에 그 저 대역 하시는 분이 원래 있었거든요. 그분이 먼저 한번 보시라고 하면 딱 맞을 때 괜찮대요. 실제로 해갖고 딱 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거든요. 숨 안 쉬고 알고 보니까 그 대역하는 사람 여기에다 목을 안에다 뭘 넣어놨더라고. 저는 리얼로 맞은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아팠는데 제가 언제 한번 그런 UFC 나간 사람한테 맞아보겠어요. 아유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 진짜 맞은 게 신이었습니까? 신이요. 예. 아. 그 신에 아주 진짜 리얼로 맞았어요. 이야 그게 예. 볼 수 있네. 한 번에 갔어 한 번에? 한 번에 그걸 어떻게 두 번에 가는 거예요? 두 번 가면 진짜 사람이 갑니다. 한 번에 갔습니다. 예. 아, 크게 예. 이렇다. 와, 준하 형님 문자 하나 왔네요. 6082님이
아, 요 질문이 나왔구나. 준하 형님, 뉴진스가 ETA에서 형님 춤 따라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영광이죠. 아, 너무 뭐 뉴진스의 또 민지 씨가 또 제 또 이걸 보고서 또 이분들이 또 인정해 주시고 말이라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 보고 따라한 거래? 조금 다르긴 한데요. 여기서 잠깐 일어나서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해봐. 아, 오랜만에 해봐. 아, 오랜만에. 마이크를 대고 얘기해 줘. 마이크. 아, 마이크. 이 춤을 어떻게 음악이 나온다. 아니 이제 원래 ETA는 이제 원래 이렇게 하는 게 ETA. 어, 먼저 ETA. 이게 ETA. 제 거는 이제는 더 이상 불러낼 곳이 없다. 아, 많이들 알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얘네도 이렇게. 아, 다리를 드는 게 유지 예, ETA이고. 어머니 처음 보시는구나. 예. 이런 겁니다. 아, 예. 아, 영광이죠. 영광이죠. 아, 아이고. 참. 재밌다. 근데 아, 고소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아닙니다. 예. 무슨 소리야. 영광이죠. 예. 아, 영화가 아시면 뭐 그 가문의 영광이 다시 이제 개봉을 하면 리턴즈가 가족끼리 다 같이 가면 너무 재밌게 네, 볼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가족이 최고고요. 그렇죠. 가족끼리 다 같이 먹고 웃는 게 최고더라고요. 맞아요. 가족끼리 함께 볼 영화가 별로 없었거든요. 없어. 그동안. 그리고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웃을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1시간 50분 동안 여러분들 오시면 다른 건 몰라도 아마 몇 번 터질 겁니다. 아. 신나게 웃으세요. 선생님 생각에 몇 번 터질 것 같아요? 한 열댓 번 터져요. 열댓 번. 네. 정말 10분 한 번씩 거의. 네. 그리고 이 두 친구의 멜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처음 봤는데 정말 연기 잘했어요. 윤현미 씨하고 유라 씨. 제가 감탄했어요. 연기를 너무 잘하고 그 안에 여지껏 가문의 영광 5편까지는 멜로가 그렇게 없었는데 이 두 사람의 멜로가 있어요. 멜로도 있고 코믹도 있고 멜로도 액션도 있고 코믹도 있고 그리고 액션도 있고 이 엄마가 아무리 과거의 조폭이라 해도 내 딸이 좋아하는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 작전을 세우는데 약간 협박도 들어가지만 아, 가족이 이런 거구나. 가족이... 제가 영화 보고 나서 아, 역시 제가 또 70년 넘게 살아보다 보니까 친구도 좋지만 역시 늙음하게 가족이더라고요. 아유, 가족이 최고죠. 가족이 최고더라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마 이 영화 한번 보시면은 주부님들이고 아, 역시 가족이구나. 가족밖에 없구나. 그리고 웃고 나니까 시원하구나. 왠지 안 풀리던 문제가 하나 풀린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거예요. 좋습니다. 저희는 네. 가족이지. 맞아요. 네네. 어머니 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어머니 너무 길게 얘기하셔서 이제 광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광고 들을까요 어머니? 네 광고요. 네. 네. Here we go. 아유 이런 노래 오랜만에 나오네요. 유라 씨, 걸스데이의 달링이라는 노래를 오늘 2부 끝곡으로 틀어드리면서 네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시간 좀 있어요. 좀 간단하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네네. 여러분들 뭐 올해 많이 덥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다가오는 명절을 맞아서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문의 영광 리턴즈 아마 여러분 아 참 영화 선택 잘했다 하셨을 거예요. 저 영화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현미 씨. 예. 이번 추석 때 웃음이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저희 영화 보시고 많이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라 씨. 네, 추석에 가족과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보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라 씨. 자,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예, 큰 기대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즐겁게 즐기시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문의 영광 리턴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읽어드릴게요. 1162님 윤현민 친형 친구입니다. 친형에게 라디오로 응원 메시지 하나 보내라고 얘기했더니 형제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라고 답이 왔어요. 하여튼 남자 형제들은 그래죠. 그러고 보면 자, 가문의 영광 리턴즈 네 분의 영화 꼭 여러분들 예매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월 21일입니다 네, 내일 모레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에러, 에러, 에러.